내일 같은 여권의 사드 배치 관련 언급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력 반발하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그런데 사드 국회 비준에 열쇠를 쥘 걸로 보이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았던 것과 다른 움직임입니다. 최은묵 기자가 보도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드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. 그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 엄중한 안보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을 대단히 실망시키고 외교관에도 대단히 많은 혼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바른정당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국가 안보 상황 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. 국민의당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협상 기술적 발언이라고 했습니다. 한미 간의 협상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다.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.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당론을 바꿨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사드 비준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당론 투표 대신 의원 자유 투표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당론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 개인 의견에 맡기게끔 당론을 풀 건지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는 있죠.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126석, 국회 비준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은 40석입니다. 국민의당 입장에 따라 사드를 국회 비준 표결에 붙일지, 사드 배치를 되돌릴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 TV조선 최현묵입니다.